조심히 들어오시면. 이게 왜 조심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밑을 보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냉장고예요. 오. 왜 웃으세요? 아니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한 마케터이자 작가로 일하고 있는 정혜윤이라고 합니다. 마케터는 마케터인데 네. 독립한 마케터는 뭐예요? 13년 차인데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회사를 여러 군데를 다니고 2020년에 나는 주 5일 출근하는 삶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프리랜서 마케터인데 그냥 그때부터 제 자신을 독립한 마케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루틴이 조금 궁금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네. 됩니까? 보통? 제가 되게 지키고 있는 루틴은 일단 모닝 루틴. 아침에 일어나면 물 마시고 이불 정리하는 걸로 하루를 무조건 시작해요. 나는 되게 모닝 루틴이라고 해갖고 와 되게 막 뭐 대단한 거 아니고 막 영자 친분 막 이런 걸 아니요 아니요 사실 되게 강조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타이탄의 도구들에 나와가지고 아.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나 여기에서 되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불 정리인 거예요. 어쨌든 별거 아니니까 따라해보자. 제가 여기 들어온 지 2년이 넘었는데 네. 하루도 빠짐없이 했어요. 근데 이게 약간 프리랜서니까 시간이 흐트러지기가 쉽잖아요. 근데 좀 하루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시스템처럼 그래요? 어쨌든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1분도 안 걸리는데 되게 작은 일이지만 뿌듯함? 같은 걸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니까 좀 더 부지런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해볼까 이제 한번 고민했어요. 해보세요. 저는 강추. 그리고 나는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유튜브 들어가갖고 잘 나오고 문제 없나 막 이런 거 쓱 보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물 마시고 이런 거 한번 이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광진구 광장동. 그러니까 서울의 동쪽 끝입니다. 사실 걸어서 서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곳에 있죠. 왜 여기 살고 계세요? 여기 고등학생 때부터 이 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10분 거리에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다가 동생이 먼저 나가고 결혼해서 이제 엄마랑 둘이서 살다가 엄마가 혼자 살 집이 이제 정해지면서 저도 독립을 한 거죠. 독립을 하시고 네.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보면은 준토박이로서 이 동네 이런 거는 막 좋다 막 이런 거 있어요? 서울인데 서울 안 같아요. 좀 되게 산과 물이 좋은? 근데 실제로 이제 뒤에 산이 있고 앞에 한강이 있으니까 배사님 수지형이군요. 네. 바로 앞에 한강이니까 운동하기도 되게 좋고요. 여유로운 느낌이 나죠. 그럼 여기는 좀 이제 그런 교통이나 인프라 같은 건 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성수동에서 미팅이 자주 있는데 성수동으로 가기엔 정말 나쁘지 않아요. 저는 자전거 따릉이를 진짜 많이 타고 다니는데 따릉이 타고 지하철역으로 가서 이제 이동을 하면은 괜찮아요. 네. 이런 건 조금 뭔가 아쉽다 막 이런 것도 있나요? 저는 그냥 여기가 좋은데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쉬움이 있어도 그 좋은 점이 너무 커서 제가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매매하신 겁니까? 전세예요. 아 그래요? 네 원래 매매로 나와 있었는데 네. 아 진짜 그때 샀어야 됐어요. 여기가 인기가 되게 없었대요. 오픈 천장에다가 벽 색깔도 제가 칠한 게 아니라 원래 이 색깔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 가구랑 물건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가평에 있는 되게 카페 같은 느낌이에요. 식물 엄청 많고 그러면은 2년 전에 이제 나왔을 때 네. 그때 어느 정도로 금액이 나왔었어요? 2억 3천 2억 3천? 전세 1억 8천이에요. 진짜 괜찮죠? 아 좀 고민이 되긴 했겠다. 아이 그냥 어차피 내가 계속 지낼 건데. 근데 그때는 전세자금 대출이 너무 유리한 조건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해가지고 들어온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네네. 또 재계약을 했는데 그때 매매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지금은 안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나는 이사가 너무 걱정이 돼갖고 그래서 여쭤본 것도 있어요. 아니 이제 집을 좀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대략적으로 몇 평 정도 되는 건가요? 전용 면적이 14평이요. 14평? 저는 방이 여러 개인 것보다 뭔가 하나의 넓은 공간을 원했거든요. 그리고 좀 창문이 크기를 바랬고 여기가 이제 구조가 신발장이자 현관이고 들어가게 되면은 오른쪽에 바로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가 네. 부엌. 부엌! 그리고 저
접견실 그리고 이 여기가 제 작업실이고요. 아 작업실. 네 여기 침대 쪽은 완전 쉬는 공간이고 여기. 여기가 수납이 진짜 잘 돼 있어요. 위에도 열리니까? 여기는 반대편에서 열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제 겨울옷을 다 넣어놨어요. 이 반대편에. 아, 모기집 안에 들어가서. 네네네. 아.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근데 이게 단이 높으면은 좋습니까? 이렇게? 저는 좋아요. 구분이 되어 있는 게 더 깔끔한 느낌도 있고. 어 그래요? 네. 사실 은근히 넓어요. 화장실도 딱 혼자서 생활하기에 좋게. 사실 여기 집주인 분이 건축 일을 하는 분이어가지고 아. 되게 센스 있게 해주셨어요. 곳곳에 수납 공간이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화장품이랑 아. 이런 거 다 그냥 수납해놓고. 그럼 여기가 화장대이자 이제 그건 거네요? 네. 저기 밖에도 또 있긴 한데 여기서 주로 하시고. 네 이거 제가 엄청 추천하는 아이템이에요. 이거 스피커입니까? 네 근데 방수예요. 생활 방수가 돼가지고 네네. 여행 다닐 때 들고 다니기도 좋고 구글 홈 미니랑 연동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음악 틀어달라고 시키고 얘를 키면 음악이 나와요. 아 얘 여기서 나오는? 네 그래서 오, 노래 네. 들으면서 샤워할 수 있어요. 이제 나와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주방인데 요리도 직접 많이 하십니까? 요리 꽤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원래도 좋아하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잘 도전해보는 편인데 이제 여기로 독립하고 들어와서는 한때 칵테일 만드는 거에 꽂혔었어요. 그래서 저기 칵테일 도구들 다 있고. 여기 바깥에도 이렇게 수납이 맞아요. 되는 게 좋다. 아 얘가 저는 진짜 추천하는 게 비스포크에서 나온 에어프라이어도 되고 전자레인지도 되는 거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전자레인지 따로 에어프라이어 따로 있었어요. 근데 너무 뭐가 많으니까 그걸 합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둘을 이제 팔아버리고 얘를 마련을 한 거죠. 아, 너무 얘로? 만족도가 높아요. 네. 들어가면은 조심히 들어오시면 이게 왜 조심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밑을 보고 들어가야 돼요. 아 뭐가 많죠. 여기 약간 재활용하는 곳이고요. 네, 진짜? 컵도 진짜 많고 칵테일 존? 여긴 커피 존? 여기는 이제 막 고구마랑 감자랑 약간 요리할 때 쓰는 애들이요. 여긴 좀 면 종류. 그리고 네. 저 자랑할 거 있어요. 여기 네. 있는 도자기들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아 이런 도예까지 하시는? 원래 이 친구는 없었던 거죠? 아 그쵸. 얘네를 제가 둘 다 사서 놓은 거예요. 아, 사서. 이것도 진짜 너무 추천해요. 이거 이케아 선반인데 네네. 되게 싸요. 2만 얼마인가? 하는데 되게 예쁘고 너무 실용성이 너무 높아서 싸고 튼튼하고 예쁘다. 근데 여기가 집이 되게 주방 좀 신기한 게 이렇게 주방이 좀 넓으면은 좀 싱크대를 좀 크게도 만들만한데. 근데 딱 혼자서 해먹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다. 네. 이게 냉장고예요. 오. 왜 와. 웃으세요? 아니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물건 이렇게 많으면은 내가 뭔가 사라졌어 그러면 알아요? 근데 제가 자주 쓰는 애들은 알겠죠. 냉동실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가지고 그냥 얼음이랑 뭐 마늘 이런 거? 아 이런 거? 버터랑? 제가 어글리어스라고 2주에 한 번씩 못난이 채소 배송해주는 서비스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하니까 이제 채소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소진하려면 요리를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군요. 네네. 그럼 그게 되게 랜덤하게 오는 겁니까? 네네. 이게 진짜 1인 가구한테 되게 좋은 게 장 보면은 여러 개 들어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되게 여러 가지 채소가 1인 가구한테 알맞게 종류가 많지만 수량은 적게 와요. 얼마예요? 2만 얼마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한 박스에. 근데 나쁘지 않아요. 일로 가면은 책이 너무 많아지면서 저도 이제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저 도서관 책자 같은 거. 아 저거 네 쟤네는 새로 사내들이에요.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여긴 책장이고 여기는 근데 이거 되게 귀엽다. 레고 같아요. 귀엽죠? 네. 테이프조차 의류 쇼핑을 하시는 분들처럼 되게 종류별로 있네요. 제가 좀 소비로 네. 좋아하는 창작자들을 응원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작가나 아티스트가 만든 제품들이 많아요. 야 이거는 직접 들으십니까? 들을 수 있는데 제가 LP 사는 거를 좋아해서 네. 그 LP 사장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와 이거 실제로 들을 수 있어요? 응 지금도? 들을 수 있어요. 처음 봤을 때는 물건이 진짜 많다라고 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나름 정리가 정말 잘 돼 있네요 진짜로. 네 뭔가 제가 진짜 아끼는 물건들만 놓고 싶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많아졌다. 내 자식 너무 예쁘지? 한 명 낳을 수 있지. 근데 그게 한 10명 낳은 거잖아요 지금. 자식을 너무 많이 낳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쵸. 이 공간이 제가 거의 10대 때부터 좋아했던 것들을 지금까지 모은 게 총집합된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공간 꾸미면서 되게 에너지가 네. 많이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네. 아 맞아, 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이거를 모든 공간의 구석구석이 저한테 말해주는 느낌? 저는 LP 모은 지도 10년 됐거든요? 여기가 이제 최근에 들은 애들이고, 최근에 들어온 애들. 네, 여기는 클래식이고, 여기는 우리나라 예전 막들, 여기는 약간 올드팝이랑 락, 여기가 조금 요즘 OST랑. 와, 되게 소비의 여왕이실 것 같은데? 취향 덕후, 취향 부자. 처음부터 난 이게 좋아였습니까? 아니면 여기 이렇게 뭐 채워 넣다 보니까 그런 걸 취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시작한 지는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사실 음악 관련된 일도 많이 했고, 제가 그 전에 마케팅했던 회사도 음악 스타트업이었거든요. 지금도 페스티벌 마케팅 하고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비싼 LP가 뭐예요? 비싼 LP? 사실 이 턴테이블도 제가 샀을 때보다 100만 원이 올랐고요. 얘가 60년대에 만들어진 디터람스가 디자인한 브라운 턴테이블이에요. 네네. 제가 샀을 때는 한 140? 지른 거죠. 저를 위한 선물로 질렀는데 지금은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한정판이었는데 얘는 몇십만 원 해요. 아 그래요? 네네. 와 이거를 누군가는 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 그쵸. 다프트 펑크는 사실 팬도 진짜 많고 매니아도 많고. 저도 이분들 노래는 많이 몇 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LP도 되게 예뻐요. 하얀색이어가지고. 예쁘죠? 오 예쁘다. 야 이게 신기하다. 뿌듯해. 덕후 네네. 시리즈가 몇 개 있어요. 다프트 펑크랑 음흠. 저 데이빗 보위 되게 좋아하거든요. 데이빗 보이도 이제 곳곳에 있어요. 저기 그림 있어요. 레고도 있고 책들도 있고. 제가 그 천문학자 칼 세이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해서 타투도 있어요. 보이저거랑. 아, 네. 와 보이저거 타투가 있는 거 네. 진짜.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글이 칼 세이건이 창백한 푸른 점 보고 쓴 글이에요. 뭔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 좁은 세상에서 우리는 오, 맞아요. 그런 것 같은데 점 하나를 네.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싸우고 그러냐 그런 내용이에요. 아 오늘 좀 아시네. 아, 열심히 살아야죠. 아니 나는 그 점 차지하고 싶은데. 오늘 되게 경미나온 느낌인데요. 아까 말씀해주셨을 때 같은 건물에 하나가 더 있다고. 좋다. 오. 와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 벽난로. 와, 은근히 이거 리얼하죠. 다락방에 있는 원룸. 와, 이거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다 찍으려면 제 생각에 2박 3일을 걸릴 것 같은데.